하루하루 지금 공식 생활체육 이제 시합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아마 옳다코나 지금 최초로 아마 생활체육 분들과 또 팬가정 옳다코나 팀과 단지 이름을 펼칠 생활체육인 팀 나와주십시오. 명이 네. 좀 특이한데 생강팀. 네네. 생강? 생체인 중에서 좀 강자. 생활체육 강자. 네. 아, 그 생강팀. 네, 제가 매운맛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일주일로 가장했을 때 하루, 얼마 정도 치시는 거예요? 저는 한 5, 6일? 아, 역시. 아, 그럼 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생강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박찬윤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IT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례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2년이시군요. 보통 줄여서 말씀하시니까, 예, 살짝 이제. 항상 생활, 탁구에 생활 체육하시는 분들은 하기 전에는 겸손하십니다. 예, 구례도 굉장히 이렇게 좀 반투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생강팀 심은경입니다. 톡톡 튀는 생강팀의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패션 소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탁구 해보니까 뭐가 제일 좀 좋아졌습니까? 생활 속에서. 남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 집에서 싸우다가도 같이 탁구장에 가서 서로 스매싱하고 설거지 내기하고. 재밌겠다. 자, 그리고요? 네, 생강팀 막내 21살이고요. 저는 실용음악과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야, 환영합니다. 탁구 구리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약 7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탁구, 왜냐면 생활체육 종목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도쿄올림픽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정영식 선수. 아, 그렇죠. 너무 잘 치셔가지고.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참여를 못했어요. 정말요? 아, 소식을 모르셨군요. 예, 얼타코나 멤버들 중에서는 또 뭔가 눈길이 가는 선수가 있다면. 강석현님. 예. 평상시에 음악도 많이 좀 들으세요? 네, 저 북명가왕 그.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불렀는데 거기서? 25, 21. 아, 예, 네, 둘, 셋, 넷.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에. 아, 노래를 한참 하시네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야, 확실히 전공자입니다. 전공자예요. 안 할 듯. 안 할 듯 끝까지 했어요. 마무리를 지으시네. 마무리를 끝까지 지었어요. 전공자예요. 진짜.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탁구에 빠져버린 내과 의사 최영입니다. 구력이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작년에 도쿄올림픽 보고 저도 사실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타코나 재밌게 보고 있습니까? 얼타코나 저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서 내가 저 정도 선수로 내가 1대1로 해도 이기겠다. 네. 뭐 1팀에 좀 이렇게. 네, 뭐 제가 이길 수 있다기보다는 저 은지원 선수와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제 동생이 엄청 팬이라서 예, 어릴 때부터 동생분이 예, 원래 집이 지방에 있었는데 잘 안 들어왔어요. 뭐 서울로 가고 저기로 가고 뭐 밤도 새고. 굉장히 아직까지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겠다.